최근 대한체육회 이기응 회장의 막장 행태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여야 정치인들의 질문에도 엉뚱한 소리를 당당하게 하고 오늘도 체육회 이사회를 열어서 마음대로 특정 일정을 연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회와 언론에서 괴물이 되어버렸다. 정치 세력화되었다. 19세기의 체육회라는 질타를 하고 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역 체육단체와 조교종 인사들이 적극 나서서 이기응을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유인촌 장관에게 압박까지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4,80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1조 원이 넘는 돈을 주무르는데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체육회입니다. 감사를 하려고 하면 정치가 핍박한다라고 고래고래 고함치고 난동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IOC든 국제스포츠계에 꼰질러서 대한민국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못 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완전히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기응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독불장군처럼 나갈까요? 이기응은 지난 26일 국회에 출석해서 정말 충격적인 막장 답변을 하면서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기응은 최근 낡은 관행을 고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낡은 관행을 고치기는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낡은 관행을 너무 급격하게 쇄신하면 문제가 생긴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올림픽 메달 예측이 실제와 크게 빗나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숫자를 줄일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말장난과 같은 답변을 하면 조금은 당황하면서 눈치라도 살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기응은 하나도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주저리하면서도 당당하고 여유있게 뱉어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고함을 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 대한체육회를 빼앗으려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맞붙어서 이긴 전적이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큰 무리를 일으킨 참관단에 대해서도 횡설수설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체육단체가 통합되면서 지역단체장들이 우리도 좀 가보자라고 해서 국제대회 경험하라고 포함시켰다부터 시작해서 수산물 조합장은 선수들에게 수산물을 많이 보내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진천선수촌에 지원을 하는 종교단체들 중에 가장 열심히 후원해준다고 대답했습니다. 조계종 신도회장 출신인 이기응은 이미 올림픽 참관단으로 수차례 선심 쓰듯이 조계종 인사들을 포함시켜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머리를 빡빡 깎은 팀코리아 임원들이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체육회 임원 복장을 하고는 명찰을 달고 경기장에서 민폐를 끼치고 관광지에서도 추태를 부린 인사 중에는 조계종 관련자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오전 내내 이기응은 엉뚱한 소리만 횡설수설하다가 오후에는 개인 일정이 있다라며 위원회 전체 회의에 불참해버렸습니다. 오후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체육회가 괴물이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하면서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우당탕 한판 붙었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 예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지급해오던 416억 원을 지방협력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직접 지방에 교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에 위법사항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의 시도체육회 예산을 직접 교부하게 되면 권한이 축소된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시도체육회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드는 등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대한체육회가 국비 2천억 원 지원이 걸린 국제 스케이트장 부지 공모를 내년 초까지 돌연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예정된 42대 체육회장 선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스케이트장 유치에 나선 전국 7개 지자체의 표를 의식한 꼼수라는 것입니다. 내년 1월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체육인들은 부지 선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3선에 도전하는 이기응 회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기응의 좌충우돌 막장 행태는 그동안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통제 불가능한 괴물처럼 정부와 맞붙어 정상적인 업무를 다 뒤집어 놓기 일쑤였습니다. 이기응은 지난해에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출범 때에도 자기가 추천하는 후보가 배제되었다면서 깽판을 쳐버렸습니다. 이기응은 시도체육회원석회의를 열어서 공모 사무총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형사소추하겠다고 고함쳤습니다. 민간인이 형사소추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초유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문체부나 다른 시도 단체와 갈등이 커졌고 공모로 뽑힌 사무총장이 물러난 바 있습니다. 최근 이기응은 대한체육회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정부 민간합동기구로 주요 체육정책을 심의 의결합니다.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이며 15개 부처 장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법률기구입니다. 이기응 회장도 민간위원 9명 중 당연직 위원인데 민간위원 구성이 잘못되었다며 참석을 거부한 것입니다. 첫 회의에 자신이 추천한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았다며 불참하더니 결국 국가를 상대로 깽판 친 것입니다. 체육단체들이 자율성을 가진다는 주장으로 대의원 경선제로 돌아서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이기응도 그동안 이렇게 산하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기응이 재선될 때에 선거인단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17개 시도 체육회, 228개 시군구 체육회 선거인 후보자로 구성된 2170명의 대의원으로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결국 이들 선거인단의 표심을 잡으면 쉽게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기응은 선거인단을 해외여행을 공짜로 보내주는 다양한 콩고물로 다음에 회장되면 더 많은 혜택이 따로 유혹해왔습니다. 지난 7월 유인촌 장관은 대한체육회는 1년에 4,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받았고 이기응 회장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왔지만 한국 체육은 갈수록 후퇴해왔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동안 4,800억 원을 대한체육회가 산하 단체와 지방체육회에 지급해왔던 것을 직접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기응 회장이 그동안 정부 지원금으로 체육회를 사조직화하고 국가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기응은 자신을 포함한 체육단체장의 임기 제한을 없앤 체육회 정관 개정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유인촌을 향해 강력한 저항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올림픽 개막 직전 대한체육회 이기응 회장의 체육회 단체장들의 장기 집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이기응은 각종 체육단체장들의 임기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 개정을 승인하라고 압박하면서 스포츠 국정농단 세력인 유인촌은 차라리 나를 겨냥해라라는 반발을 했습니다. 현재 이기응과 정몽규는 3선 연임과 4선 연임으로 장기 집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응과 정몽규는 4년 임기를 연장하고 또 연장하면서 8년과 12년이라는 장기 집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앤 장기 집권까지 발표했습니다. 충남동호회에서 활동하다가 얼떨결에 협회장이 된 생활체육인 김택규는 이기응과 정몽규를 따라서 임기 연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정부의 비판과 감사에 조직적인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응이나 정몽규, 김택규는 절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을 떡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해외에 나가서 체육단체장으로 폼잡고 다니는 것이 정말 끝내주기 때문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기분 내고 이놈 저놈 다 굽신거리고 하니 절대 권력을 내어놓기 싫은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문체부와 싸워서 규칙이 개정만 되면 죽을 때까지 장기 집권도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